혹시 대전역에서 사진 찍는 썰 아세요? 전역. 네. 어떤 분이 대전에 가가지고 저녁한 날에 이렇게 대자를 가리고 네, 대자를 가리고 저녁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저기 자리가 있어요. 저 자리 여기서 자리. 찍으면 저녁만 나옵니다. 아~ 근데 그거를 딱 이 대전역에 포착해가지고 그럼 저는 그 대표적인 여행의 고장인 제주에서 왔고요. 태어나기 전주에서 태어나고 김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전라북도 사람. 어릴 때부터 쭉 포항에 있었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 오늘은 지방 도시들이 어떻게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일 먼저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대전 진짜 많이 갔거든요. 진짜 많이 갔는데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머 네.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요즘에 친구들이 대전 가자고 하는 경우도 많고 직접 가는 경우도 많아서 어? 이제 나도 가야겠는데? 5년 전인가만 해도 노잼 도시로 그 알고리즘으로 엄청 유명했었잖아요. 네. 집에 초대할 수 있으면서 시작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갔는데 KTX 타고 갔는데 근데 이 노잼 도시에 극복하고 대전은 진짜 많이 가고 있어요. 2014년도부터 봤을 때 광역시 연구 순으로 보면은 대전이 3위예요. 광주와 울산이랑 차이를 보인 게 2021년도부터인 것 같은데 이때 왜 이렇게 대전이 떴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전하면 생각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많이 갔는데 생각나는 게 성심동밖에 없네. 사과 정답도 있어요? 좋아하시는 사실 얻어먹었습니다. 성심당 진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심당을 보면 일단 처음에는 튀김 소보루가 엄청 높게 뜨다가 점점 지고 있고 딸기 시루가 뜨고 있고 이번에는 망고 시루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칼국수도 엄청 크게 떠요. 이건 말 돼. 일단 이 성심당은 전 대전의 인심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맞아요. 이거는 저렴한 가격인데 진짜. 좋은 퀄리티의 푸짐한 양. 23년도에 뜬 게 딸기 시루로 성심당을 먹기 위해서 당일치기 여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저 딸기 시루가 과소 광고한다고. 아, 나 이거 봐. 네, 이 짤을 본 적 있어. 네, 와, 먼저 딸기 시루는 모르는데 네. 이걸 본 적 있네. 2.3kg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2.5kg였다고 그래서 자기 팔 끊어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있고 아까 그 롯데백화점 말한 것처럼 성심당 투어가 가능하다. 성심당도 한 군데 해서 막 터는 게 아니라 여기 갔을 땐 이 맛이 있고 여기 갔을 땐 이 맛이 있고 막 그런. 그리고 계속해서 새 빵을 만든다고 해요. 고문산 메아리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해서 맞아요. 저도 먹어봤어요. 큰 메아리도 있고 작은 메아리도 있어요. 아니 메아리가 크기가 달라. 그럼 막 부추빵, 야끼소바빵, 메론빵, 명란 바게트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시즌별로 새 빵도 만들고 딸기 시루에서 막 시루도 막 나오고. 그래서 다음에 대전에 가시게 되면은 대전인들이 추천하는 성심당 이렇게 치면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놀라운 게 제가 대전에 안 가기 시작한 시점이 있거든요. 네. 남동생이 대전에 살기 시작하면서 안 가는데 가장 큰 게 이거 같아요. 오직 대전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대전 사람들도 우리 성심당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저희끼리 지역 배틀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삼다수 있다고 할 것 같거든요. 전 없는데? 쌀? 여기 포항제철 있고. 아 과메기? 이런 것처럼 막 대전인들은 성심당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멋있는데? 대전 광역시에서 성심당은 안 판다고 서울에서 안 판다고 이렇게 트위터를 올려줬더니 서울 사람이 오히려 이게 맞다. 서울에서 빵 팔아줘도 그냥 고마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전 가게 만드는 게 게 오히려 더 즐거울 수 있어. 맞아. 네.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빵집이 대전 내려간대요. 약간 도전하러 가는 곳? 아 도전뜨기 한번 해볼까? 베이커리라면 여기 대전의 인정을 받고 싶다? 근데 진짜 그렇대요. 성심당보다 맛없으면 성심당 가면 되지 왜 이런 빵집이 있지 해가지고. 그래서 성심당보다 못하면 다 폐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심당이 되게 크잖아요. 일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성심당이 직접 막 그런 제과제빵을 가르치기도 하고 출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다른 빵집을 가봤거든요. 고기도 맛있는 거예요. 잠깐만 뭔가 이상하네. 그래서 진짜 약간 진짜 빵의 도시인 것 같아. 진짜. 다음 두 번째는 야구이거든요. 제 주변에는 진짜 이상하게 한화를 갑자기 최근에 빠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못해서
애착이 간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찾아보니까 오히려 그런 진짜 밈이 있어가지고 이겨내는 밈으로 그래도 난 하나 팬이니까 이런 거다이는 뜬뜬에 조인성님이 나와가지고 막 행복합니다 노래 막 부르면서 저는 약간 우울할 때면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게 저는 스포츠 팬 중에서 제일 좀 저하고는 거리가 먼? 제 스포츠 그래도 많이 보고 했는데도 이건 무슨 심리일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우승하지 않는 구단을 계속해서 낭만일까 이것도? 그 실제로 직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수용 인원이 작아서 수가 작은 거지 사실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이글스파크를 즐기는 좀 코스가 있거든요. 일단 대전역에서 성심당을 사서 물품 보관함에 다 넣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성심당의 봉지가 있어요. 우치대도 이 진로집 두루치기 면추가 먹고 성심당 고로케 부추빵 먹고 잔 다음에 다음날 야구 보고 집에 가면 되니까 우치대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대전을 되게 잘 즐기고 있다. 이 한화 덕분에.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진짜? 대전 원정에서 지명은 빡치는 이유가 빵 사러 옮겨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 사투리 붙인 거 개빡치네. 네. 빵 사러 옮겨? 칼국수 먹고 이렇게 가는데 우연히 이글스파크에 오는 거라고 자기 하나 응원하러 가는 거 아니라고 약간 이런 이것도 꼬였어 뭔가. 뭔가 달라. 자기 사실 엄청 응원하고 있으면서 아니, 엄청. 다 알고 있어. 난 사실 다 보여. 저거 보러 오는 거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이글스파크도 맛있는 게 많다고 해요. 이 농심가락 열무국수와 쌀통끼를 먹어야 이글스파크를 즐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 좀 이걸 보면서 하나도 그렇고 성심당도 그렇고 약간 밈의 도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네. 네, 노잼 도시도 밈이고 성심당 못 먹으면 성심당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아이러니의 밈? 네, 뭔가 승화의 밈? 근데 정작 아이러니가 대전이 굉장히 평화로운 도시라는 게 좀 맞아요. 스포츠가 하나 있고 기업이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인물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럼요. 제가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쵸. 제 최애. 최애인가요? 최애인가요? QWM입니다. 근데 수많은 대전의 딸이 있죠. 박세리 골프 선수님도 대전의 딸로 나 혼자 산다에 나오셨고 근데 최근에 사람들한테는 안유진님 제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 하나은행의 광고 모델이 되면서 대전 하나시티는 시축도 하고 이때 그 하나은행에서 대대적으로 대전의 딸 안유진이 시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누구 딸인지 모르겠지만 참 곱다. 그래서 대전의 딸 유진이가 추천해준 성심당 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역시 대전의 딸이 맞다. 먹을 줄 근본 안다. 빵을 샀다. 그래서 나중에 종민 씨도 대전에 가시면 저대로만 사면 돼요. 대전에 가면 안유진님의 추천빵을 먹을 수 있니? 럭키 크니. 마스코트도 한몫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엑스포부터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성심당은 알려진 지는 오래됐지만 이렇게 막 밈이 생긴 거는 최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대전이 약간 노를 되게 잘 저으시는 게 이 꿈돌이를 열심히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혹시 대전역에서 사진 찍는 썰 아세요? 전역. 네. 어떤 분이 대전에 가가지고 저녁한 날에 이렇게 대자를 가리고 네, 대자를 가리고 저녁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저기 자리가 있어요. 저 자리 여기서 자리. 찍으면 저녁이 됩니다. 저녁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딱 이 대전역에 포착해가지고 그러면 이 꿈돌이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대전역 갔을 때 시작을 이 꿈돌이를 받고 해가지고 막 꿈돌이 데리고 두부 두루치기도 먹으러 가고 성심당도 먹으러 가고 이런 코스를 오히려 만들었던 거죠. 안 돼? 잠깐만 언제 이렇게 많아졌냐? 그러니까요. 유민 씨 무슨 고민 있어요? 아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장소 찾고 있는데 이게 매주 찾는 게 되게 힘드네요.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는 없어도 누구나 아는 빅데이터 분석 썸트렌드. 그래서 이제 도시 리브랜딩에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라고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노잼 도시라는 게 대전한테 붙었으니까 이게 더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노잼 도시를 봤을 때 대전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울산, 그 다음에 서울, 청주, 광주 이렇게 있어요. 이 서울은 좀 서울이 노잼일 수는 이 서울 사람들의 어렵죠. 자조인 것 같거든요. 우리도 막상 할 거 없어. 기만한다, 기만해. 그쵸. 이게 약간 대기업이 중소 보면서 우리도 힘들어 막상 오면 약간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이런 노잼 도시라는 거라도 붙었다. 그리고 그 김제 주민들에게 죄송하지만 김제 하면 생각 안 나는 것처럼 전 솔직히 생각난 게 없어요.
저는 김제 평안은 알거든요. 아, 오. 참 어려워. 그러니까 더 지방의 중소도 지금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래도 순위에 있는 게 다 광역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광역시 위주로는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그래도 잡히는 게 광역시가 아닌데 잡히는 거는 경주 이런 거. 경주는 재밌으니까. 경주는 그것도 있잖아요. 재밌어요. 그냥 내 집 앞을 파도 유물이 나와가지고 스토리가 이런. 있는. 그 전 이 정도면 되면 다 중견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좀 아니까 네, 노잼도시에 꺼낼 네, 수도 있다. 다 중견급인데 사실 언급조차 되지 않는 수많은 도시들이 많다. 진짜. 정부발의 키워드는 진짜 좀 오히려 해치는 것 같아요. 이런 강요 같잖아요. 맞아. 진짜 노잼이 돼버린. 대전도 우리 과학의 도시 대전 이렇게 쓰면 아, 벌써 힘들어. 네, 벌써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걸 좀 캐치하고 정체성에 잘 맞는 걸 한 것 같아요. 약간 하나도 그렇잖아요. 정체성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저도 행복합니다. 약간 이런 것처럼 이건 웃길 수도 있지만 부정 키워드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낼 것이다. 오히려 진짜 노잼도시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즐기고 맞네? 저희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노잼도시인데 왜 이렇게 대전에 컨텐츠가 많지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도 붙었다는 예, 이미지가 게 이미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중요하지 진짜. 않을까? 그러니까 인지도가 조금이라도 생긴 거잖아요.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심상이 있다는 것부터가 좋은 거 아닐까? 그러게. 제가 그 네. 종민 씨가 김제를 정체성으로 두고 있다 계셔서 좀 알아보니까 축소도시에 들어간다고 해요. 요새 너무 인구 지방 소멸이 많아지고 있어서 중소도시 김제가 좀 잘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어렵다. 근데 저는 진짜 참 어려운 주제에서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저는 좀 극단적인 해결책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는 진짜 극단적으로 그냥 말도 안 돼. 갑자기 호날두 동상 이런 거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호날두 동상 놓고 시장님이 그냥 호호해. 그냥 시장님이 호하는 것까지가 그거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이걸 왜 해? 근데 이걸 왜 해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이럴이 되고 이미지가 그럼 작게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맞아. 오히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뭔가가 있어야 거기에 관광 코스가 생기면 거기에서 먹고 살 게 생겨서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축소도시가 사람들이 아예 거주를 안 해서인데 먹고 살 게 생기면 다들 나도 그 호날두 동상 옆에 가서 뜬금없이 탕후루라도 팔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다른 아이디어도 있긴 해요. 이거를 외국에 파는 방법? 예를 들면은 저 김제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 백제 견원님이 쫓겨가서 백제 그 유구한 역사가 있다고 해서 사실 신라에 통일 당했다고 하기 좀 그렇고 통일됐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왕국 이런 스토리 이런 식으로 뭔가 세계관을 만들어서 오히려 광야 같은 거죠. 네, 그 영어 자막을 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그런 큐더밀리아 같은 아이돌 한 명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저 이것도 생각했어요. 큐더밀리아 같은 지금 막 떠올리시는 분들 어떻게든 위촉대사로 임명을 해서 김제 홍보대사로? 네, 정말 뜬금없죠.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 연관성은 없지만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고 대전도 엄청나게 그 대전의 역사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진짜 이게 스토리가 있고 맞아. 다 같이 좋아하는 거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은근 가족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아기들을 데리고 가시는 분들은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체험 하나만 때려줘도 이제 부모님은 만족하고 애들은 즐겁고 맞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주도 지금 그 신라 의상 입기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약간 경복궁에서 한복 입는 것처럼 김제는 이제 백제 의상으로 때리고 백제로 가 백제로 그리고 확실히 그 주변 지역이랑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방 도시가 엄청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저도 친구들 데리고 포항 가면 시내 한번 구경시켜주고 끝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꼭 경주나 부산이 옆에 있으니까 김제도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근데 뜬금없이 호날두 동상 죄송합니다. 이걸 꽂혀가지고 제가 뜬금없어도 키워드를 붙게 만들고 인지도를 만들면 그렇게 점점 확장되고 다른 것도 또 발견하게 되고 하는 게 지방도시에 어쨌든 매력이 없는 곳이 아닌 있어요, 거지 좀 즐길 거리가 모자라다는 거니까 그걸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진짜 조금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조금은